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그리고 콩은 더 조금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이게 첫 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캠핑장 도착했는데 저 혼자예요. 종종 오던 캠핑장으로 왔는데 늘 묵는 D사이트거든요. 위에 예약하려고 했는데 한 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는 장막인가봐. 그냥 풀로 계속 처절히 예약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제가 묵을 사이트는 여기 D사이트의 4번이고요. 세팅해볼게요. 저밖에 없어서 좋아요. 처음에 캠핑할 때 데크팩 막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모양 거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사실 사용해보니까 이런 거 제일 필요 없어. 나사 아니면 오징어 데크팩 그것만 사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우, 얘는 저기서 풀어졌네. 끝. 이거 열어줄게. 네. 여러분 엄청 넓어요. 이렇게 넓었었나? 아, 그냥 이렇게 놀아도 되는구나. 근데 이너텐트를 걸어줄 건데 제가 저번에 이너텐트를 왜 빼놨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가져오니까 또 엄청 좋아. 여기 내부 잠자리 세팅만 하고, 아이고야, 편히 자려고 누잠 갖고 왔지요. 남편이 쓰던 거 벗겨왔어요. 오늘 제가 쓰고 세탁하려고.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좌식으로 오늘 생활을 하려고 해요. 신난다. 비 왔으면 진짜 딱인데 비 소식이 없어져가지고 좋았어.
매점 다녀왔어요. 그리고 요거랑 두 개 사왔어요. 이거 너무 좋아해서 샀고 얘는 안주하려고 지금. 두 개에서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게요. 날이 좀 많이 흐려요 지금. 진짜 조금 들었다. 근데 저는 이 텐트 앞에 오픈이 되는데 개방감이 이렇게 좋았나 싶어요. 옆에도 엄청 시원하게 잘 뚫렸고. 제가 터널 텐트가 두 개가 있는데 힐레베르그 터널 텐트가 너무 갖고 싶어서 비싸다 싶어가지고 이걸 샀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힐레베르그 것도 샀잖아. 여러분은 그냥 처음부터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가격 생각하지 않고 사야 해.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중복 구매돼요. 근데 두 개 다 마음에 들어. 컬러가 이게 좀 더 밝아요. 근데 너무 비슷한 걸 사가지고 진짜 어이없어 나. 이걸 원래 당근 보낼까 했는데 못 보내겠어요. 오늘은 책 읽으면서 쉬려고 가지고 왔어요. 비 오면 이 텐트 안에서 그냥 둥글둥글 거리면서 놀아야지 하고 누잠까지 가지고 오고 비 안 와요. 아니면 진짜 나중에 이 텐트에는 홀짝 작업을 할까요? 고민된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홀짝 작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옆에 문이 위에만 따로 열려. 연통 작업만 잘하면?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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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오늘은 여기서 좀 쉬다가 이따 되게 맛있는 솥밥 해먹을 거예요. 아, 제가 자꾸 이렇게 쇠 소리가 나가지고 나무젓가락으로 다 바꿨고 집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주말에도 계속 솥밥을 해먹어가지고 또 사용했던 거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가지고 왔쥬. 제가 솥밥을 좋아해가지고 솥이 되게 여러 개 있어요. 비싼 것부터 저렴한 것까지. 그 중에 가장 밝은 색 아이로 이번에 가지고 왔어요. 버미큘라 제품입니다. 몇 센치짜리인지는 자막으로. 아, 다 맛있다. Why won't you reveal it?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drinking hot wine by the fire. Don't care of anything else. 저녁이 됐어요. 제가 그때 루메나 거 이거 이렇게 안 접혀지면서 루메나를 계속 이렇게 보다가 라이브 방송 하길래 샀어요. 이번에 이쁘죠? 집에다가 해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완전 분위기 있어요. 이거를 어디다 둬야 되나? 어디다 둬야 분위기가 있지? 근데 이걸 하면 조금 어두워진다. 이거는 밤에 더 분위기를 찾고 싶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대만족 쇼핑템이에요, 이거. 여기다가도 랜턴을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아. 좀 부른가? 여기다가 해줘야 되나? 애매한데.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요. 씻어가지고 온 쌀을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제가 오늘 차돌 우엉 솥밥을 할 거라 이거는 구워왔어요, 집에서. 다 넣어주고. 자, 연두. 간장. 사실 집에서 이렇게 해오니까 엄청 금방 되네요. 이따가 파 썰어온 것까지 해서 넣어서 뿌려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아, 자꾸 열어봐. 사실 이게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물이 생기면 밑으로 바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무수분 요리도 되는 냄비인데 제가 지금 계속 열어봐가지고 아, 이번에 좀 참아볼게요. 기다림이 힘들도다. 아, 원래 집에서는 10분 타이머 딱 맞추고 했는데 오늘 안 맞췄네. 깜빡했어요. 지금 5분 정도 맞출까요? 비가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냥 이렇게 동굴처럼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있어요. 바로바로 짜잔! 짜잔! 구전녹용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구전녹용 본 제품이고요. 여러분, 이 패키지 진짜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딱 비싸 보여요, 되게. 임영웅 씨가 광고했던 제품인데 알고 계시나요? 제가 또 임영웅 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심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집에서 먹어가지고 이 한쪽이 지금은 없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세 칸 이렇게 있었던 제품이고요. 이렇게 한 팩씩 들어있는 게 30호가 들어있는 세트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제품이기도 했고 이 계절에 여러분들도 많이 찾는 그런 제품이어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한번 밥도 한번 봐볼까요? 밥을 먹고 이따 이거를 한 포 따뜻한 물에 타서 먹을 건데요. 원래는 식간에 먹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저는 캠핑이라서 따뜻하게 한 잔 먹고 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식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너무 잘 되고 있죠? 파를 저는 파도 또 좋아하니까 쭉쭉쭉쭉 올려요. 어울 닫고 5분 정도 후에 먹으면 돼요.
짜란. 차도 롱왕 솥밥입니다. 이게 이 우엉이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 원래 계란 노른자 톡 터트려서 먹어도 되고 버터를 넣어서 먹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 밑에는 살짝 눌렀어요. 그게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 솥 그대로 먹으면 돼요. 남으면 내일 또 제가 먹으면 되고 저 혼자 먹는 거니까. 김치? 저도 우엉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거든요. 진짜 짱이에요. 맛있겠죠? 차돌 하나 얹어가지고 먹겠습니다. 밥에도 살짝 양념이 돼 있고 이거에 양념이 돼 있고 진짜 반찬이 필요 없어요. 근데 조금 느끼하다 하시는 분은 김치 드시면 되고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자주 먹어도 맛있냐.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우엉이 진짜 별미야. 우엉이 여기서 씹는 맛을 딱 담당해주니까 이게 막 그냥 부드럽게만 하면 막 느끼할 수도 있는데 이 씹는 맛 때문에 아주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제가 어제는 스타우브에다가 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요거 밥맛은 난 버미큘라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 물론 이건 개인 취향이겠지만 물을 한 잔 따뜻하게 끓여가지고 옆에다가 두고 먹으면 너무 맛있겠어요. 빨리 물을 끓여볼게요. 이게 밥 잘 안 식거든요. 진짜 이거 맛있습니다. 별미 별미. 어머. 밖에 잼 바라보기. 아, 저 이렇게 작은 텐트에 그냥 안방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재밌는데요? 아, 따뜻한 물 진짜 맛있다. 그냥 마셔도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캠핑 나와서는 이렇게 따뜻한 티로 마시는 게 정말 좋아요. 달달함이 올라와요. 이게 하루에 한 포 마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약 마시는 느낌으로 마셔요. 근데 그냥 비타민 먹듯이 편하게 드시면 돼요. 이게 옛날 이야기로 녹용은 왕의 식품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대요.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42세였는데 영조는 녹용을 즐겨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에 82세까지 장수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엄청 좋다는 얘기겠죠. 나 임용웅 씨. 아, 임용웅 씨 광고한 제품인데. 내가 이걸 같이 광고하게 되다니. 나 너무.
영광이에요. 아, 너무 맛있어. 저는 이게 맛있더라고요. 약간 그 달인 것 같은 맛이에요. 원기회복에 좋다는 건강식품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액상 타입의 뭐 제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이 구전 녹용을 먹으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진짜 정성스럽게 달인 맛이 느껴져요. 이만큼 남았는데 따뜻한 물을 조금 더 해가지고 좀 더 천천히 마셔볼래요. 아까보다는 조금 연해졌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마시니까 너무 좋아.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패키지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캠핑 올 때는 한 포씩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오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실물이 훨씬 더 럭셔리하고 멋있는데 실물 깡패예요, 실물 깡패. 근데 이거는 2017년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패키지 부분 수상을 한 제품입니다. 실제로 봤었을 때 여러분이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이게 좋더라고. 아, 그리고 구전 녹용에서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20%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회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 가입할 때 다봉 추천인 그 아이디를 넣어야지 할인 쿠폰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구매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혹시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어떻게 이제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든든하게 밥도 먹고 이렇게 녹용도 한 잔 탁 하고 몸이 지금 좀 따뜻해요. 역시 배가 부르면 좀 따뜻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이제 화장실 가려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저쪽이 여기 텐트 머리 이렇게 다 여기는 안 닿는데 이게 이렇게 점점 내려가거든요. 한 바퀴 약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더니 소화도 좀 되는 것 같고 좋은걸요. 보고 싶은 거 좀 보고 끄적끄적이다가 씻고 와서 자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춥다 안 춥다 했더니 추워요. 그래서 밖에다가 전기난로 이렇게 해줬고 약간 여기 앞에 한 10cm 정도까지는 열기 오거든요 지금. 따란. 포도 집에서 남은 거 있어서 요만큼만 싸왔어요. 달다. 한참 좀 막 감기 기운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컨디션이 항상 괜찮은 것 같아요. 녹용 먹어서 그런가? 혼자 먹기 충분한데? 3인용이랑 혼자 쓰니까 궁궐 같은데 이것저것 짐을 놓으니까 북적북적하긴 해요. 저는 씻고 왔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책을 하나 보고 싶어가지고 다운받아 왔었거든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벌써 마흔이 된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그래서 그냥 제목 보고 아 이거야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로 샀지 뭐예요.
제가 조금 더 읽어보고 괜찮은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책도 전체적으로 다 좋으면 추천드리고 할게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 아침은 따뜻한 물 한잔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달달 커피 한잔 하고 누룽지 먹고 그리고 녹용 한잔 또 한잔 해볼게요. 여기에는 누룽지 담아왔거든요. 따뜻한 물 먹고 싶었는데 시원하네요. 내려와질 때 내게 조금만 들어준다면 약간 좀 쌀쌀해져가지고 난로 지금 켰습니다. 구수하다.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좋다. 아침에도 저는 구전 녹용을 하나 먹을 건데 얘는 가지고 다니기 편한 복세 편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직장인 분들이 자리에 놓고 먹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상사분들한테 이렇게 좀 잘 보여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거 다 주라 그러면 이제 싸워야지. 역살 잡고. 양심 있어 없어. 쇼핑백 되게 깔끔하죠? 꾸준히 먹어야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아껴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있을 때 팍팍 먹겠어요. 저는 이거 오늘은 따뜻한 물에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따라서 소중하게 마실게요. 아 진짜 이게 고급스럽잖아요. 포장 전체적으로 포장이 다 고급스러워. 치얼스 할까요?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벌꿀도 약간 들어갔네요.
아, 맛있어.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니까요, 이게. 한 포를 권장하지만 두 포까지는 먹을 수 있거든요. 두 포를 먹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꾸준하게 섭취는 하되 저는 아껴 먹겠어요. 지금 딱 그 시기가 건강을 좀 챙겨야 될 시기잖아요. 어떤 날은 추웠다가 어떤 날은 따뜻했다가 막 이렇게 계속 이 환절기에 지금 건강을 챙겨야 되는 시기이니만큼 사심을 담아서 광고 제안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 우리나라의 옛날의 그 장 느낌으로다가 집으로 가려고 해요. 저는 이번 또 캠핑을 해보면서 오토캠핑, 백패킹 뭐 이렇게 큰 종류도 있지만 진짜 캠핑은 다양한 스타일과 바꿀 수 있는 옵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해볼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번에도 재밌게 캠핑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